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국제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에게 본토를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면전은 피하겠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부 시설이나 친이란 군사 조직을 타격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란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격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사일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거듭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Firing 110 ballistic missiles directly to Israel will not get scot-free. We will respond in our time, in our place, in the way that we will choose.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노리는 대신 레바논 등 제3국의 이란 석유시설이나 친이란 무장세력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드론으로 헤즈볼라 사령관을 사살했는데 이 보복 계획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이란 עומדת מאחורי חמאס, מאחורי חיזבאללה, מאחורי אחרים. אבל אנחנו נחושים לנצח שם ולהגן על עצמנו בכל הזירות. 이란도 이스라엘이 반격한다면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서로 간 위협을 주고받는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에 하마스보다 화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헤즈볼라가 본격 참전할 경우 중동 지역은 더 큰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